그런데 북미 정상회담이 언제 어디서 열릴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20곡의 수수께끼를 내듯 발표를 미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흘 안에 발표를 하겠다면서 판문점은 아니라고 힌트를 하나 풀었습니다. 워싱턴 정화석 특파원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와 날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흘 안 발표와 판문점 제외 이렇게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더 이상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개최 후보지로 자주 거론됐던 싱가포르가 유력해졌다는 관측과 트럼프 대통령이 상징성이 큰 평양을 선택한 것 아니냐는 전망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거듭 드러냈습니다. I believe that we have both sides want to negotiate a deal. I think it's going to be a very successful deal. I think we have a really good shot at making it successful. 귀국길에 오른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 정상회담 일정과 관련해 하루 일정으로 계획하고 있지만 논의할 것이 더 있을 경우 이틀로 늘릴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AP통신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계기로 회담 계획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졌다는 미 정부 고위 당국자의 말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미 간의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큰 틀의 의견 접근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하석입니다.